저희가 깨고 소형 채취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일단 현장에서 소형이 있는 부분만 채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감사 지적 사항인데요. 기대 그 가축분뇨 배출 시설 지도 점검 태만 뭐 지도 점검 철저였어요. 이제 그 부분만 사실은 이제 있는 게 아니고 9건에 관해서 환경 분야 법정 개입 미수입이라든가 생태계 보존 기준 뭐 미통보라든가. 지도점검, 뭐 법정교육, 소홀 이렇게 환경관리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을 더 이상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가 좀 직원도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당부하자면 어찌됐든 그 행정의지와 행정인력 활용,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렸던 데이터 구축으로 기반해서 이것이 실제 악취 배출 업체에 페널티를 적용하고 행정적의지를 좀 강하게 줌으로써 나중 관내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환경관리가 주민들의 건강의 질, 웰빙하고 또 연계를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의 피해를 주는 것이 지대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적극 인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습니까? 예, 이상만 의원님. 환경 모니터링 요원 일 순서일지를 제가 조금 설명하는데요. 3월 22일 날 제기된 문제가 옥천 을프론 옆 5생째에 포크사이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동공 테이블을 뿌려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천으로 인해가지고 동공 테이블이 5생째로 위빈해 있는 문제를 지금 현재 이분이 확인을 해가지고 사진 촬영까지 해서 단톡방에 보고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3월 22일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데 또 보면은 이게 6월 7일이에요. 6월 7일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제기가 돼요. 을프른 용농자가 있는 거에서 생기공간이 폭포사니까 도문수로 혼합하게 되어있고 이건 심지어 흐려들어 조수지로 하여간 공명상 촬영까지 해서 이것도 보내드렸어요. 이거 아직 계십니까? 네. 폭포사이트 문제는 폐기물이라는 게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현지 확인해가지고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계속 해요. 지금 현재 3년도 보면은 10월 14일날도 발생도 하고 그것도 사진 촬영까지 전면에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동분 처리를 시설 외에 포크사이트가 보도 된 겁니다. 농지파트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제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노상에다가 이렇게 포크사이트에다 뿌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그 나무를 심기 위한 그 시설로 그래서 나무를 심기 위한 시설로 포크사이트를 네. 테이블을 놓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저희가 뭐 저기 농촌 지금 아니 뭐죠? 농업정책과 뭐 폐기물 그 담당한 청소자원과 저희 3사 현재 확인을 했는데 회의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농지 파트에다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거 대책회의를 어디 쪽에 사세요? 네? 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폐기물, 그 청소자원과에서 포크사이트에 포크사이트는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포크사이트 네, 지금 포크사이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현재 그 포크사이트 우리가 동분을 끓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비하고 이제 아니 동분을 끓이는 거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포크 사이트를 깔고 북에다가 지금 현재 탱크로리 나와서 북에다 붙는단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TV하고 포크 사이트하고 그러면 포크 사이트하고는 동굴을 TV로 쓴단 말입니까? 예, 동굴이 아닌 TV로 섞어서 그 나무를 씻기, 조경을 하기 위한 독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경을 하기 위해서요? 예, 나무를 씻기 위해서 조경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3월 22일부터 지금 10월 13일까지 계속 다 복도를 한단 말입니까? 2층 높이 이상으로 그 전에 이렇게 복도 해놓은 게 비가 오면서 이게 이제 침수술로 이렇게 흘러서 민원이 생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신데 이게 문제가 진짜 버스 그리고 대출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그 침수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렇게 복도 사이트하고 복도 저기 TV하고 섞어서 매립해놓은 부분이 이제 집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너지면서 침수수가 흐른 부분은 그때 조치를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된 사진이나 그 동영상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진과 증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냄새 포획의 문제는 주변 인사가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고 현지 가서 포획이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증거하고 사진이 충분히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때 보고서를 채택할 텐데 보고서 채택하기 전까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발까지도 여기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력한 조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보고서까지 조치 내용을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지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지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관들을 마치겠습니다.